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가 간단히 복습하고,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인공지능에 의한 기초수학 입문과 거기에서 좀더 수학적 내용들을 채워놓은 그 증명까지 담고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요두 책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래서 요번 학기 동안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Basic Mathematics for AI를 학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마지막 차시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래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Math for AI를 학습하고 나서 나는 Singularity Decomposition, 그리고 Gradient Descent Method,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PCA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네 개에서 여섯 개 사이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의 동료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다 패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저기 미드텀 PBL 보고서 낸 것에 더 업데이트해서 또 그리고 미드텀 PBL 보고서에 보태서 쓰고 또 앞부분에 한 것은 다른 학생들 한걸 보고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서 파이널 PBL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서 쓴 후에 내가 그 자기 PBL 보고서를 발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PBL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질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뭐 SVA에 대해 설명하라. 또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 설명하라. 또는 PCA에 대해 설명하라 하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그걸 이게 사실 우리 강좌의 골이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써 있었듯이 그리고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 이번 학기 동안에 이제 학습한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리뷰해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을 벡터에서 시작했었죠. 그 벡터의 노름을 정의했고, 그 노름을 정의한 다음에 그 노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또 인너 프로덕트 먼저 정의했나? 노름을 정의해서 그 거리를 정의했었죠. 그리고 내적을 이용해서 내적을 이용해서 노름을 정의했고, 그리고 이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벡터의 앵글을 정의했고, 그리고 앵글을 정의한 후에 그두 벡터 사이에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정의했고, 그걸 통해서 주어진 벡터들을 클래시파이하는 뭐 디스턴스로 클래시파이할 수도 있고, 요 방향성 이 앵글로도 클래시파이 할수 있다는 걸 학습했고, 그럼 벡터들 사이에 그 정사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벡터들을 이용해서 벡터와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이 평면의 포인트 노멀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그전에 복잡하게 배웠던 그런 이 평면의 방정식을 단순 아주 쉽게 그 내적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근데 사실 이그이 사이각이 디파인 된 것은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으로부터 이제 사이각 우리가 정의했어. 즉, 요식을 만족하는 코사인 세타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선형연립 방정식은 항상 유일한 해를 갖거나 either 유일한 해를 갖거나 무수히만 해를 갖거나 or 해를 갖지 않는 요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것은 요 연립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RREF를 구해 보면 요 RREF 모양만 보고 만약에 요쪽은 다 0인데 요 첨가 행렬에 요 부분이 0이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고 이게 다 0이면, 그리고 이런 제로인 RREF에서 첨가 행렬의 RREF에서 이 제로인 로우가 존재하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유일한 해가 존재하려면 요게 정사각행렬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RREF가 이제 RREF의 그
RREF인 경우에는 요게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면 그럼 그 유일한 해가 존재하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행렬이 주어지면 REF 또는 RREF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REF 또는 RREF를 구해서 요 해가 현역 영립반시 어떤 경우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즉 보기만 해도 할수 있다는 걸 배웠고 행렬이 덧셈 또 스칼라베에 대해 학습했고 행렬끼리의 곱셈은 이렇게 A의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서 만들어진 C 행렬의 Cij 성분은 A의 i번째 로우와 B의 j번째 컬럼을 이렇게 곱하는 즉 이렇게 그 기역자 같이 곱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그 내적으로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학습했고 이것이 기역자 모양으로 프로덕트 한다고 해서 킹 세종의 기역자 법칙이라고도 불린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렬 연산의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했고 스페셜 행렬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 중요한 것은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을 텐데 이 선형 연립방 정식 AX 큐브의 해집합 S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요 AX equal B를 만족하는 특수의 X0를 하나로 구하고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solve_write 명령어를 주면 solve.a.solve_write_b 하면 ax equal b의 particular solution이 존재하면 딱 줍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does not exist 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해가 존재하면 해를 하나 구해 놓고 그 다음에 그 sh는 뭐냐면 ax equal b라는 동차 수반 동차 연립방 정식의 해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a.writeKernel parenthesis라는 명령어를 주면 바로 요해 공간의 기저를 딱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해 공간의 기저들의 스팬이 바로 AX 이퀄 제로의 해 공간 해집합 SH가 되니까 여기서 구한 X0 플러스 요 스팬 오브 요 기저 해 공간의 기저들을 주면 딱 그게 S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해집합을 찾은 거죠. 이 모든 해집합이 이제 있어야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면 그 중에 최적해를 찾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뭐, 유일한 해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고,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진 않지만, 그해 공간에 제일 가까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그런 가장 근사한, 에러가 가장 작은, 그런 베스트 퍼스블한 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해 공간을, 해 집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일해건 해가 존재하지 않건 그런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건 그걸 먼저 해집합을 다 찾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찾는 문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해보는 경험을 갖기를 난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역행렬과 역행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역행렬을 찾을 때요 A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첨가해서 n by 2n 행렬을 만든 다음에 RREF를 구해보면 이게 그 A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변하면 바로 요 옆에 있는 행렬이 행렬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가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럼 뭐 AX equal B는 유일한 해를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삼각행렬 그다음에 LU분의 그리고 행렬식의 정의, 그리고 행렬식, 그 다음 여인자, 코어팩터 정의했고, 또 수반행렬 정의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찾는 방법도 학습을 했고, 1차 독립, 또 1차 종속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RN의 부분 공간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고요. N차원 공간에 부분 공간이 뭐 3차원 공간, 2차원 공간 등 같이. 그 다음에 AX equal 제로의 해 공간 이게 이제 해집합이죠. 해집합이 해 공간을 이룬다 그랬고 그러고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의 그열 벡터들의 스팬인 열 공간과 행 벡터들의 스팬인 행 공간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며 벡터 공간의 기저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1차 독립이면서 그 스팬이 RN 전체이면 그러면 요 S를 RN의 A 베이시스 하나의 기저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 기저의
속하는 벡터의 개수를 RN의 차원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디멘전으로 RN이라고 표시한다고 했으며, 행렬 A가 있으면 AX equal 0의 해집합들이 해공간을 이루는데, 그 해공간을 우리는 행렬 A의 null space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그리고 행렬의 앞, 그 null space의 디멘전을 우리가 nullity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행렬의 랭크와 1차 독립인 그 행들의 개수 또는 1차 독립인 로우의 개수들인 그 행렬의 랭크와 행렬의 null space의 디멘전인 nullity를 합치면 그게 행렬의 이 컬럼의 개수하고 일치한다는 랭크 널리티 정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다른 걸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사형 정리로 Rn 안에 있는 벡터는 W 안에 있는 벡터와 W 퍼브에 있는 벡터의 유일한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표현할 수 있다는,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고, 그리고 또그 저기 우리가 최소제곱 문제, 그 AX-B의 노름이 미니마이즈 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요 답을 요렇게 요런 요 답이 이제 AX equal B를 만족하는 유일해가 존재한다 그러면 바로 그 X 유일한 해가 바로 이 답이 되는 거고요. 답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제 없는 답 중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죠. 요 사실 요 문제는 요 정규방 정식의 여기다 AX equal B에다가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서 만일 A 트랜스포즈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러면 역행렬을 곱해서 A 틸다를 구해주는 요 문제, 요 문제를 좀 확장한 것이 바로 요 프로젝션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요 여기서 그 앞에서 배운 리스트 스캐슬 문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요 프로젝션을 구하는 문제하고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 또 베스트 핏하는 라인 구하는 문제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 일부분이라는 것도 뒤에선 배웠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 그 최소 제곱해 문제가 바로 여기에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최소 제곱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요런 거. 그것은 요 AX equal B에다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요 만든 요 연립 요 정규 방정식에서 이제 답을 구하는 거고, 여기 역행렬이 존재하면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A를 만약 QR로 분해할 수 있다면, 요 QR에서 R을 이렇게 부분 행렬로 나눠서 요 R1이 역행렬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럼 아래쪽은 0 벡터들이 다 모아 있고요. 그러면 여기 요것도 부분 행렬로 나눠서 실제로는 0은 Q하고 곱해도 0이 되니까 실제로 남는 것은 여기 Q1, R1만 남는데, 요 X, R1 곱하기 X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 A equal QR이니까 이 Q A가 Q1 R1이니까 AX equal B에서 A 대신에 Q1 R1 X가 이제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변에 Q1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Q가 이게 직교 행렬이니까 없어지게 되고 그럼 R1 X는 요 Q1 트랜스포즈 B 이걸 C라고 놓으면 요 R1 X equal C1이라는 문제로 바뀌어지고 요게 가역인 삼 이게 삼각 행렬이 되면 요 삼각 행렬이니까 요 삼각 행렬이니까 요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으로 바로 요 X를 구할 수 있죠. 그럼 AX equal B를 해를 요 QR 분해를 이용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학습을 했고 이 그람시미츠 정규직교합법 예, 그 임의의 기저가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정규직교인 기저를 이제 자, 존재하고 또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학습했고요. 선형 변환에 대해서 학습한 후에 그 벡터 공간 Rn에서 벡터 공간 Rm으로의 모든 선형 변환은 행렬 변환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행렬 변환이라는 게 이제 T of x equal AX로 표현하는 행렬 A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요 A는 바로 그 표준 기저 E1, E2, EN의 이미지들을 컬럼 벡터라는 행렬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였고 커너로브 T는 T of V가 0이 되는 V들의 집합이고 이게 말하자면 행렬 A면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하고 AX equal lambda X로부터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정의했고 행렬의 닮음을 정의했고 행렬의 대각화, 그래서 대각화 가능한 행렬들의 중요성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칭 행렬과 직교 대각화, 행렬이 대칭 행렬이면 그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 즉, A equal 뭐 P 트랜스 저기 그 U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뭐
그 S 트랜스포즈 AS 이퀄 D 되는 직교 행렬 유가 S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사각 행렬이 만약에 대칭 행 그러니까 먼저 직교 행렬을 정의한 거고요. 직교 행렬은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고 만약 N차 정사각 행렬이 직교 대각화일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대칭 행렬이다. 그러니까 A가 대칭 행렬이기만 하면은 정사각 행렬은 직교 대각화하다. if and only if로. 그래서 뭐 S 트랜스포즈 AS가 이게 D가 되게 하는 직교 행렬 S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행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A가 만약에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A 트랜스포즈 A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직교 행렬이니까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요 직교 대각화 대칭 행렬 if and only if 요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 특이값분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러고 이제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한테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임의의 n 바이 n 행렬 이건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n 바이 n 행렬에 대해서 a 이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되는 이런 직교 행렬 u와 직교 행렬 v가 존재하고 요 시그마와는 그 대각선 행렬이다. 그리고 대각선 성분의 주대각선 성분은 싱귤라 밸류들이 0 아닌 0보다 큰 싱귤라 밸류들을 이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수고 가역인 대각선 행렬이고 Q는 나머지 0들은 0 행렬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일반화된 역행렬,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역행렬을 정의할 수 있고 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U, V, 시그마를 이용해서 그러면 최소 제곱해는 바로 x equal a 대거 b 일반화된 역행렬을 곱해서 구할 수 있는 요 답시 최소 제곱해가 된다. 그럼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제 이 경우에는 a 트랜스포즈 a가 가역행렬이 아니어도 이 방법으로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자, 그럼 2차 형식에 대해서 학습했고 요 2차 형식은 이제 x 트랜스포즈 ax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요게 다시 바꿔지는 게 바로 요렇게 고유값과 이제 그 고유값들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요런 함수의 요 맥시마이제이션 또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는 요 아이겐 밸류들 가장 큰 아이겐 밸류 또는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 를 찾는 문제하고 같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방정식의 해, 이 방정식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그럼 우리가 이걸 확대해서 근을 다 구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특성 방정 행렬 A의 특성 방정식 그 람다 in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그럼 이 람다에 대한 n차의 다항식의 근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요 행렬 A에 요 고유값을 주는 문제라고 연관된다는 것도 이해했고 함수의 극한을 정의해서 요 극한이 라이트 리미트, 레미트 리미트, 레프트 리미트가 존재하고 또 그것이 FA of A도 존재해서 그 셋이 다 같으면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정의했고 요 극, 요 리미트, 요 리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계수를 구했고 미분 계수부터 도함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정의했고요.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 감소, 또 이계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오목 볼록을 공부해서 이 로컬 맥시멈 또 로컬 미니멈을 찾는 방법을 설명했고 이 극대 극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을 요 도함수들 일계 도함수, 이계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들 그리고 요 임계점 F' of C equal 0 되는 그런 임계점들이 얼만큼 중요한지 페르마의 크리티컬 포인트 띠어렘에 대해서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적분, 적분에서 부정적분과 펀더멘털 띠어렘 오브 캘큘러스 실제로 이렇게 적분을 코드를 이용해서
아무리 복잡한 적분도 쉽게 할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 편도 함수. 편도 함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F의 X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는 Y는 상수로 두고 그냥 X에 대해서만 이제 편도 함수를 앞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고 F의 Y에 대한 편수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상수같이 고려하고 Y에 대해서만 우리가 도함수 지식을 사용하면 그 똑같은 방식으로 리미트 프로세스로 편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 방향 도함수를 정의했고 이 방향 도함수가 이제 인너 프로덕트로 이제 구해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학습했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정의했고 해시안 행렬을 정의했고 여기 이변수 함수일 때는 2차 행렬이지만 해시안이 n변수 함수일 때는 n차 행렬이 된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게 대칭 행렬이라는 것도 우리는 주로 대칭 행렬을 다룬다는 것도 그리고 테일러 정리 요거는 1차식으로 또고 이 요거는 2차 근사식 세컨드 오더 폴리노미알 어프록시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죠? 1차, 2차식 이런 식으로 행렬 여기 다변수 함수 때다 적용되는 거라는 걸 설명했죠. 그리고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 우리가 극대극소를 구하려 그러면 극대극소는 항상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요 그레디언트 이퀄 0이라고 놓고 요걸 풀어서 요 점들의 이 값들 중에서 이제 극대극소가 다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변수 함수에서 극대극소 판정법에서 우리가 행렬식의 디터미넌트 이제 행렬식 요게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가 이제 원 바이 원 행렬 원원 행렬의 디터미넌트 또 투투 행렬의 디터미넌트 쓰리쓰리 쓰리바이쓰리 행렬의 디터미넌트 하는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니까요. 리딩 순서대로 끝까지 고 디터미넌트의 부호만 갖고 극대극소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요 해시안 행렬의 고유 값들이 모두 양이냐 또는 모두 음이냐에 따라서 극소값, 극대값이 결정된다는 거. 그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사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경사각방법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하고 여기서 이제 뭐 러닝 레이트를 대개 0.01 정도로 주고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의 노름이 입실보다 작으면 스톱하고 아니면 요 스텝, 이터러티브 스텝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수렴을 해서 익스트림 포인트를 주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초기 근사에는 그점 근처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러닝 레이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줬고 이중 적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중 적분에 대해서 그러고 요건 틀렸다 그랬고 그래서 이중 적분이 요런 이중 적분은 이렇게 뒤에는 RDR D세타로 바뀌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꿔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설명했죠. 이게 확률 통계에서 또 분포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열 조합 해서 이제 카운팅을 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 그리고 조건부 확률, 그 다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베이스 정리,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들 소개했고, 그 다음 기대값, 그 다음 분산 표준 편차를 정의한 후에 이제 그것들의 성질들을 소개했으며 표준화 확률 변수 만드는 법, X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고 기대값을 빼주고 그리고 그걸 이제 분산으로 나누어주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시그마 스퀘어가 분산이니까 시그마는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G의 평균은 항상 0이고 분산은 항상 1이 되는. 그 다음에 공분산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을 정의했죠. 오프다이아날 성분들이 다 공분산이고 주제각선 성분은 이 분산 또 확률 i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으로 채워진 공분산 행렬을 시그마로 만드는 걸 학습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 우리가 이 PC1, PC2, PC2, PC3에서 PCK까지 찾는 과정이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고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죠. 여기에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2차 형식에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면 그러면 크리티컬
그 포인트들에서 그 값이 존재하니까 요 값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요 아이겐밸류를 찾는 문제가 돼서 여기 람다 1, 람다 2, 람다 3 식으로 이제 그 고유값들을 구해서 실제로 저 문제의 답들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유값은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을 소개했고, 인공신경망을 다룬다는 것은 이렇게 행렬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란 걸 이해했고, 그리고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인 시그모이드 함수를 소개했으며, 그 외에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건 렐루 펑션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차 역전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죠. 이 단계별로. 저기 여기서 이제 그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경사하강법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경사하강법으로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데이터를 계속 이제 그 실행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WIJ를 이제 최대한 업데이트 시키면 그러면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그 업데이트된 그런 가중치들에 적용해서 아웃풋이 나온 것이 이제 원래 데이터와 에러가 오차가 아주 작아지면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죠.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본 내용이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다 학습한 내용이고요. 학생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미드텀 PBL 보고서 낸 것에다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좀더 추가하고 또 업데이트해서 파이널 PBL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발표한 내용을 제출한 후에 1차 평가를 해서 그 학생들 중에서 발표 순서를 정해주고 발표 시간을 제시하면 그때 이제 발표하고, 그리고 질문에 적절히 답을 한 학생들은 이제 A를 받을 것이고 또는 A 플러스나 B 플러스를 받을 것이고, 이제 발표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또는 그 보고서는 발표했는데 보고서 발표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B 학점을 맥시멈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요소는 미리 알려드렸고, 이 PBL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발표에서 꼭 있어야 될 내용은 SVD, Gradient Descent Method, Covariance Matrix, PCA, 그 다음에 Back Propagatio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그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계속 Q&A에서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도를 높여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에 적고 그걸 발표하면 됩니다. 보고서의 양식은 한글 파일은 여기서, 또 MS 워드 파일은 여기서 다운받아서 이것을 요번 학기에 맞게끔 그 연도도 고치고 또 과목 이름도 맞춰서 고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쭉 적어서, 그래서 그 빈칸을 채워서 제출하면 됩니다. 요번에 아마 이 보고서를 좀더 업데이트해서 내가 해줄게요. 자, 그러고 여러분들이 PBL 보고서들을 이제 만들 때뭐 처음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써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 이전에 학생들이 한 2022년, 2021년, 2020년 또 그러고 뭐 중간 보고서, 기말 보고서 한 내용들을 쭉 저기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서 들어가면 대개 질문 답변이 다 이미들 있을 겁니다. 검색하면, 단어로 검색하면 다 찾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카피해서 Q&A에 갖다 놓고 그 중에서 다시 이해 안된 부분을 물어보시고, 그러고 이해가 되면 이제 그걸 카피해서 여러분 보고서에 집어넣어주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학생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들인데, 한번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배웠습니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수학을 배웠고, 인공지능과 행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공지능을 위해서 최적화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배웠고, 인공지능과 통계에서 여러분 데이터로부터 여러분들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걸 배웠고, 주성분 분석과 인공신경망에서 여러분들이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 여름 도정학기 레포트를 여기에 쭉 보이시면, 여기에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고 썼고, 뭐 참여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50페이지만 넘으면 여러분들이 뭐한 학기 배운 내용들을 충분한데, 이런 학생들은 뭐한 200페이지 이상 보고서를 쓴 열심히 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이번에 검색하시면 그 오픈 프로그램들 연 것들도 여기 다 있, 여기 푼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픈 프로그램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있는 참고서들 보고, 그러고서는 코드도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코드를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습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2021년도 거 같은 경우, 이게 아마 1학년 학생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 뭐 벡터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젝션을 배우고 첨가 행렬을 배우고 뭐 이렇게 했다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마지막에 파이널 커멘트에 이렇게 뭐 과제들도 이렇게 있고요. 오픈 프로그램 여기 연 것, 풀어본 것들 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참고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커멘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학기에 중간 PBL 때쓴 문장, 또 파이널 PBL 때쓴 문장들. 그래서 이제 7주 동안에 인공신경망까지 다 배우고, 그동안에 이네 가지 중요 주제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뭘 깨우쳤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신 걸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하게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Q&A에서 토론하고 그걸 카피하시면 제일 쉽고요. 그리고 이건 2020년도 보고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 그리고 뒤에 이거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학습하고 쓴 거라서 아마 이건 다 영어, 이 친구는 우크라이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영어고 한국말도 좀 해서 한국말도 섞어서 아마 썼는데, 대부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로 토론한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거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되게 이제 영어로 배운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참걸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검색하면 이 안에 대부분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외국인 학생이 한 내용인데, 이제 이게 아마 미드텀 PBL 보고서 것 같은데요. 이게 쭉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 코드들이 있으니까 이 코드들을 실제로 카피해 가지고 그 실습실에서 돌리면 그래든 디슨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조과 문제들을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쭉 하신 후에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이렇게 파이널 코멘트, 뭐 1주 차에는 뭘 배웠고, 2주 차에는 뭘 배웠고, 3주 차에는 뭘 공부했고, 4주 차에는 뭘 배웠고 해서 미드텀 PBL 보고서 이렇게 쓴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고사 때는 그 문제 중에 하나에 프로젝트 제안서가 있는데, 프로젝트 제안서에서 그냥 일단 제안,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다, 그래서 제목하고 이 그런 문제에 관심 있게 된 동기, 그리고 방법론, 어떻게 해서 이걸 연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참고문헌, 이런 정도로 제안만 하는 걸로 해서 점수를 10점을 주려 그러고, 제안 안 하면 뭐그 점수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행하진 않아도 되고, 뭐 그러고 뭐 졸업 프로젝트라든지 뭐 본인 전공에서 꼭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보고 그게 할 만한 과제다, 그러면 할수 있지, 우리 그 시간 안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드바이즈 해주려고 합니다. 되게 이 정도로 하고, 그러고 우리가 이번 학기 매스포 AI 기말고사 이제 준비는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본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